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대역적 골빈당과 홍단이옵니다. 뭣들 하느냐? 잡아드려! 야, 형님! 그 사람들이 다 이겁니다! 형님! 시조로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단과 골빈당.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되게 일단 신선했고요. 문득문득 울컥울컥하는 혼을 끊어놓은 약간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시조가 옛날 가슴에도 불구하고 뭐 힙합의 느낌도 많이 나고 가슴에 이렇게 찡하게 와닿는 네, 그런 게 있어요.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이었습니다.